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아. 소중하잖아. 셋. 아. 마이크 안 나오는데요.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 재미없다. 민호 좀 심어놨는데 혜민아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하나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 제2의 밤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뭐가 유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네, 밤데이 오늘로써 2회차를 맞았고요. 1회차는 프리버드에서 공연을 했고 2회차를 지금 시작합니다. 1회차는 좋은 팀들과 했고 2회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펑키플래닛 그리고 문댄서즈 굿모닝 퀴즈와 함께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경품이에요. 네, 뭐 그렇게 약소하지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죠? 마이크 아직도 안 돼요? 아, 창피한데 이거.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걸걸함에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아이고, 불쌍하죠? 네, 일단 여러분 그냥 생목소리 하자고. 뭐. 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선물로는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스위브라는 네, 스위브 이거. 후드티랑 이제 맨투맨 티셔츠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네. 박원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돌아갈 거고. 네. 또한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지금요? 문화상품권을 몇 장이 있죠? 여섯 장. 문화상품권 여섯 장. 아 좋다. 문화상품권 여섯 장.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네, 스타벅스 카드가 있습니다. 별 모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별 모으시는 분. 아 저기 있네. 여기. 네.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한 선물이 이제 문댄서즈 공연 같이 공연할 두 번째 팀인 문댄서즈의 CD와.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저기 뭐 이상한 게 있죠? 저게 이제 여성분들 겨울에 피부 관리하시라고 팩이랑 15,000원 상당의 수분 크림과 팩을 네 팩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뜨뜻 미지근 한데 지금 반응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돌아갈 거고요. 일단 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이렇게 분위기를 타기 위해 그렇죠. 일단 한번 뽑고 시작을 할게요. 한번 뽑고 시작할까요? 지금 뭘 뽑을까요? 문상? 문상. 문상 기대하지 말고. 아 투두티 벌써 뽑으면 사람들 다 집에 간다니까. 야, 야 닥쳐. 조용히 해. 네,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조용히 해. 네, 그래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그러면 한번 뽑아보죠. 예. 네, 그렇죠. 지금 뭐 네. 아무나 하나 뽑아요. 너 뽑을래? 누구세요 근데? 참고로 지금 걸리면 좀 이따 기회가 없다는 거. 네, 누구세요? 저 펑키플래닛 기타 치는 전용우입니다. 우와. 야유가 나왔어. 우와. 자 저희 상대의 공연은 격식 없는 공연이니까 편하게 지켜주시면 돼요.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카메라 촬영 중이니까. 자 여러분, 요 오늘 나눠드린 팩지를 보시면은 가운데 번호가 다 써져 있어요. 네, 가운데 번호가 다 써져 있어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가 네가 뽑았으니까 네가 발표하세요. 욕 먹기 싫어요 나. 자 문상 5천 원짜리입니다. 10번이요. 10번. 네 여러분. 네. 저희가 그 선물에는 그 약속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은 편지까지 써놨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기회는 날라갔네. 5천 원에 네, 까비 리니지 같은 거 하시면 현질 하시면 좋아요. 네. 네. 아깝네. 네, 이제 첫 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우리 펑키플래닛 신종 씨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 주고 그러면 네, 펑키플래닛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밴드 펑키플래닛 보컬 신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 색깔, 팀이 어떤 팀인지도 좀 색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고요. 아, 까비! 그리고 저희는 조금 밝고 유쾌한 음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유쾌한 사운드 안에 담아낸 팀이고요.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제가 지금 사랑니가 잇몸이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주둥이가 잘 안 벌어져서 네, 좀 다소 좀 그런데 하여튼
밝은 위주의 노래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악이고. 뭘 먹어요? 네. 음악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즘 되게 찜질방 행사 같네요. 네. 조용히. 예, 예, 예. 아름답네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펑키 프렌드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선물은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추첨이 무더기로 됩니다. 이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확확확 추첨을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항상 팔찌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한번 펑키 플레이의 공연을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펑키 플레이입니다. 오늘 빨리 내려가. 되게 이상해졌어 분위기. 하여튼 저희가 원래 구상했던 그림은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음악을 짠 하고 들어서 멋있는 등장이었는데 스크린을 다시 내리면 되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첫 번째 곡은 10월 17일에 발매했던 그린라이트라는 곡인데요. 네, 야, 너 좀만 가.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할게요.
괜찮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더 괜찮은 걸로. 그러면 더 분발해야겠네요. 네. 물이요? 나 제 건데. 나도 맞지. 다음 곡은 일치 디지털 싱글을 첫 번째 앨범에서 나왔던 그녀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 사생팬인가 봐요. 네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즐거운 노래니까 모두 흥얼거리시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 이제 슬슬 몸을 풀고, 날씨가 요즘 많이 춥죠? 예. 대답이 좀 그렇네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거친 목소리가. 그러면 좀 이제 몸을 살짝 흔들어 젖히는 시간을 슬슬 가져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녀, 할게요. 너가 하면 돼요. 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잇몸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열화 같은 성원에 제가 아픈 것도 다 있고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뜨거운 환호와 박수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마워요. 어차피 제가 상품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뭐 이따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회가 와요. 네, 내가 뽑겠습니다. 네, 어 이거 뭔가요? 달에서 온 분들이 네네 네네 착륙하셔서 네 하여튼 세 번째 곡이 선샤인인데요. 어 달과 안 어울리는 곡이긴 한데 하여튼 나오셨으니까 선샤인의 여기 대표 이제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선샤인은 한번 다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돼요. 그 후렴구로 한번 해볼까요? You are my sunshine of my life. 팔을 한쪽을 들어서 이렇게 환하게 네 지금 막 멋쩍은 미소 지으시는 남성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굳이 원하진 않아요. 남정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계신 여성분들은 아리따운 여성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갈게요. 이 세상 같은 나에게는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면 행복한 무대 팜데이 볼륨 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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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또 팜데이 볼륨 3는 또 어떤 무대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가족 같은 패밀리 같은 느낌의 무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실 수 있게 끝없이 노력하는 인디펀과 함께하는 팜데이 볼륨 2. 자, 지금 세 번째 곡을 마치 들으셨고요. 네. 행사를 하도 많이 해서. 예, 예. 그럼요. 자, 세 번째 곡을 했고 저희가 여섯 곡을 준비했는데 뭐 때에 따라서 가감이 있겠습니다. 네. 그건 뭐 갑자기 네? 뭐라고요? 네, 뚫리님이라고 막 하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 곡은 선샤인이었고 이제 네 번째 곡은 그저 그렇네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항상 살면 살다 보면 이제 매일 하루가 즐겁거나 매일 사랑에 빠지거나 매일 헤어져서 힘들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별거 없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날을 생각해서 썼고 이거는 즐길만 하니까 앉아 계시기 불편하면 일어서서 춤을 추셔도 되고 춤 못 추시면 안 일어나고 네, 뭐 하여튼 그저 그런데 한번 해볼까요? 다 준비되셨나요? 갈게요.
네, 지금까지 네 곡을 했고, 이 즐거우신가요? 뒤에 다리 계신 분들은 기막힌 호응으로 저희가 덩달아 신나는데, 이 다음 남은 두 팀이 저희보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파워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즐기시기에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웜업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곡이 밤의 춤인가요? 네. 밤의 춤 할 거예요. 안 해요. 이렇게 반응은 좀. 밤의 춤 할 거예요. 네, 할게요. 네. 네. 밤의 춤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다음 팀들도 준비한 무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만의 무대. 저희만의 무대가 아니니까요. 네.
일단은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곡. 네? 네, 히어로. 히어로라는 곡인데요. 네. 네? 네 친구 이름을 갑자기 왜 얘기하세요? 히어로라고요? 네. 그 슈퍼 히어로들 있죠? 마블 뭐 이런 다 나오는 히어로들. 네. 걔네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 얘기인데 항상 즐겁지만 않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도 슬프지 않을까 해서 써본 곡이에요. 아, 마지막 곡입니다. 준비되셨죠? 다음 팀들도 많으니까. 아,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펑키 플래닛도 그렇고 다음 팀들 모두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다 뭐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이라 다 좋아요를 눌렀겠지만 혹시 이 팀을 보러 왔는데 저 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런 게 많이 힘이 되니까. 네, 다들 고개를 떨구는 거 보니까 네 누르진 않으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눌러주시고 히어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다음 팀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박수로 기대해주세요.